Why are you fat?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A lot' because I eat a lot. Because I eat a lot. Because I eat a lot. 많이 먹으니까 뚱뚱하지. 그런 거왜 물어봐?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 너의 방은 깨끗하다부터 하겠죠. 너의 방은 깨끗하다.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Your room이 누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clean이 깨끗한이란 어떤 시니까 your room과 어울리는 비동사 is. Your room과 is가 왜 어울리냐 하면 your room은 한번 길어봤자 is니까 it is clean하고 똑같은 규칙. Your room is clean. 네방 깨끗하다. 누가 다 완성했고요. 이제 묻는 말 바꿉니다. 너의 방은 깨끗하니? 그렇죠. Is it clean? 하고 똑같은 규칙. Is your room clean? Is your room clean?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이거 my room 대신에 my room이 있어야 될 자리에 is 넣어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No, it is not clean. No, it is not clean. My room is not clean. 하고 똑같은 규칙. 계속해서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부터 만들겠죠.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누가, 그렇지, are dirty. 그래서, 네 양말은 더럽다. 누가 다 완성했네요. 어떤을, 어떻다. 비동사랑 합쳐서. 그래서, 네 양말은 더럽다. Your socks are dirty. 그러면 묻는 말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네요. 너의 양말은 더럽니? Are your socks dirty? Are your socks dirty? 그래서 my socks 대답하는 사람은 my socks를 써야 되겠지만 my socks 길고 귀찮으니까 my socks를 뭐로 바꿔서 they 그래서 are they dirty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죠. they 아까 전에 제일 먼저는 they are dirty를 만들어 봤고요. are they dirty 했고 your socks are dirty, are your socks dirty 했더니 대답이 그렇죠.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니 양말 더럽니? 그랬는데 아니, 니 양말은 더럽지 않다 하지 않겠죠. My socks 대신 왔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를 할수 있는 규칙이 없어져 버렸다. 데이도 없어지고, 히도 없어지고, 쉬도 없어지고, 잇도 없어졌다. 그러면 뭐라고 묻고 답할 뻔했어? Are your socks dirty? 그랬더니 그렇죠. Are your socks dirty? No, my socks are not dirty. My socks are clean. 이럴 뻔했죠.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가 얼마나 소중한 애들인지. 자, 그다음 네 가방은 무겁다부터 만들겠죠. 네 가방은 무겁다. Your bag is heavy. 누가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서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서 무겁다. 네 가방은 무겁다. 그래서 뭐라고요? Your bag is heavy. 이제 물어봅니다. 네 가방 무겁니? Is your bag heavy? Is your bag heavy? 그러면 얘는 my bag이 되어서 대답할 때쓸 건데 my bag 길고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하나니까. 그래서 대답엔 my bag 자리에 it이 들어있네요. 그렇지.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Okay.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오케이, 이제 서희도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고 있는지 또 서희가 뭘 배우고 있는지 조금은 아는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부터 만들겠죠. 그 코끼리들이 가볍다. Elephants are
그렇죠. The elephants are light. 여기에 are가 오는 이유는 they니까 they are light하고 똑같은 규칙. 묻지 않은 말 누가 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는 가볍다가 뭐고? The elephants are light. 그러면 묻는 말? 그렇죠. Are the elephants light? Are they Are the light? elephants light? Are they light? Are the elephants light? 그러면 the elephants 귀찮으니까 they로 바꿔서 대답할 때 쓰겠죠. 그래서 그렇죠.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뭐야?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오케이, 일사천리인데 오늘? 자, 그 다음 누가다부터 만들겠죠. 그 동굴이 어둡다. The cave is 그렇지. The cave is dark. 누가? The cave가 어떻다? 다크하다. 묻는 말. 그 동굴은 어둡습니까? 그렇죠. Is the cave dark? Is the cave dark? 그러면 the cave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is it dark 했고 대답할 때 the cave 대신에 the cave가 있을 자리에 it이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Yes, it is dark. Yes, it is. 오케이, 계속해서 그 책은 슬프다부터 만들겠죠. 그 책은 슬프다. 그렇죠. The book is sad. sad 계속해서 하다시피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은 슬프니? Is the book sad? Is the book sad? 그러면 the book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것이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Yes, 이건. Yes, it is a sad story. Yes, it is a sad stor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어떻니? 안부 묻는 거 바로 가볼까요? How are you?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How are you? How are you?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어떤 시로 나올 겁니다. 너는 어떻니? Are you? 하니까 묻는 말이고요. how가 어떤지 묻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 하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상태죠. I am not happy. I am tired. I am not happy. I am tired. 선생님 밑줄 것들 전부, 밑줄 건 것들 다 어떤 시예요? 행복한. 그래서 비동사 필요하고, 그래서 또 비동사 필요한 겁니다. 문장. 이렇게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바람이 강하다. 윈드 이즈 그렇죠. 스트롱 강하다가 아니고 강하니까 요렇게 비동사랑 합쳐서 누가 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묻는 말그 바람은 강하니? 그렇죠. Is the wind strong? Is the wind strong? 그러면 the wind 그 바람이란 말은 그것 시 어떻다라고 해도 되니까 더 윈드가 있을 자리에 대답하는 사람은 더 윈드 대신에 뭘 그렇죠 it을 쓰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만약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었다면 is the wind strong? Yes, the wind is strong. The wind is not weak. 할 뻔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의자들이 약하다. The chairs are 그렇지. The chairs are weak. 그래서 the chairs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랑 어울린 건 they are weak. 누가 다를 완성했습니다. The chairs are weak. 묻는 말. 그 의자들은 약한가요? 그렇죠. Are the chairs weak? Are the chairs weak? 그러면 the chairs 안만 길어봤자 데이로 바꿔서 대답하겠죠? 그래서 어이구. 그렇죠.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만약에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었으면 이거 뭐 대신 왔으니까 더 chairs 귀찮지만 한번더 시킬게.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었다. 그러면 뭐라고 묻고 답할 뻔했다.
그렇죠. Are the chairs weak? 그랬더니 오케이, okay. 엑셀런트,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보내준 거 동영상 잘 보고 있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겠죠. 자, 똑같은 규칙이 다시 한번더 반복될 거예요. 하다시 있는 거. 이번에는 하다시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가야 되냐, 더즈가 돼야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이 속에는 ing가 붙어 있지 않으면 비동사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비동사들이 대부분 다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묻고 답하는 거, 묻지 않는 문장 맨날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그런 다음에 묻는 거 하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